여러분. 미국에서 매주마다 발간되는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이 과학 잡지의 표지에 이런 놀라운 기사가 떴어요. Changing sex in mid-ocean.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이 변할 수 있어요. 성이 변하는데 어디서 변한다? I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에서, ocean은 바다죠. mid는 한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의 유전자가, 오셨네. 그렇죠? 예. 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십시오. 예. 네. 몇 년 전에 간암 걸렸다고 그러셨죠?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왜 그 사람처럼 그래? 자, 이런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데, 이게 수컷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수컷은 한 마리가 암컷을 약 12마리에서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 참 대단한 수컷이죠, 그렇죠? 우리는 한 마리도 힘든데. 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이 수컷을 딱 그물로 잡아서 건져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컷이 없어졌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요. 놀랍죠? 여러분. 자, 물고기들이 자기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고기들은 유전자 유자도 몰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유전 필요한 경우.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수컷이 없으면 얘들이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물고기들은 뭐 암컷, 수컷이 붙어서 이렇게 교미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컷은 알만 낳아놓으면 수컷이 와서 어떻게 그냥 정액을 뿌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수컷이 없어지면 한 마리가 암컷으로 수컷으로 변해요. 그거는 누군가가 성결정 유전자, 암컷 몸속에 있는 그 성을 암컷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수컷 유전자로 변화시켜. 그러면 수컷이 돼. 이야, 누가 하는 일일까? 예. 네. 저, 방금 우리 여기 박 선생님이 DNA 유전자를 공부하고, 이야,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제 바로 이런 얘기. 아, 얘들에게 수컷이 필요하구나. 수컷이 없으면 얘들은 지금 번식을 못하겠구나. 멸종하겠구나. 그러면 멸종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 네. 암컷을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켜주면, 이게 72시간 만에 수컷이 된 거야. 그래서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신뢰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유전자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암컷은, 내가 수컷이 돼 있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뉴 스타트 해서 암이 낫는 것도, 낫네? 낫는 줄도, 뭐요? 몰랐다고. 검사해보니까, 낫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의사가 하는, 인간 의사는 결코 그렇게 못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의사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생기가 있다. 아, 여러분 또 네,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이런 사람을 식물은 식물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식물 지능을 영어로는 plant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지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식물의 생존 전략. 여기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애벌레가 붙어서 식물을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기 위해서 잎사귀에 붙으면,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갉아먹고 나면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난대요. 배탈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갉아먹진 못하고, 어구배 하다가 잎사귀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애벌레. 그 식물이 작전을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재해석해 보세요. 식물이 이런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뭐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생기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내가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식물 자체가 지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직접 보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 이건 더 희한해요. 애벌레가 여기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근처에 있는 잎사귀들이 어떤 향을 뿜어내. 향도 물질이죠. 근데 이 향은, 화학 물질은 말벌들이 좋아해. 그 말벌들이, 야, 이 좋은 냄새가 난다. 뭐, 뭘까? 하고 와보니까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이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이게. 그 식물들이 참 똑똑하지요. 자, 식물 자체가 이런 지능이 있을 리는 없고, 여러분이 다른 방향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누가? 자, 이게 뭐냐면, 이 식물 잎사귀도 세포입니다.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어. 그렇죠? 그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고 하면, 이 애벌레들이 이 갉아먹을 때 잎사귀를 애벌레를 배탈나게 하는 어떤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잎사귀에 이렇게 붙었을 때 이 식물들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잘 자라고 있다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이 식물 종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누가 이 식물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벌레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막 갉아먹도록 그렇게, 응? 못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식물 잎사귀에 여러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애벌레들이 먹었을 때 배탈이 나는, 나게 하는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게. 그 실제로 그 유전자를 밝혀내었어. 그러면 그 유전자, 이 식물들이 여러 지역에 잘 번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식물을 구태여 하나님이 열심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식물들이, 애벌레들이 배탈 안 나고 잘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유전자의 생기를 탁 보내서 반짝 켜주면 배탈나게 하는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쫙 켜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에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의 지능이요? 하나님의 지능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이 잎사귀 안에, 세포 안에 이런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향기를 뿜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만들어놨다가 이런 작전도 써서 이 식물을 보호하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해서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방도가 어떻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방도를 이미 어떻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치유를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다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잡으셨다. 맛있게 잡으셨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화를 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런 거는 다 누가 하는 일이요? 우리는 그냥 먹으면 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위장세포 유전자, 췌장세포, 간세포 유전자를 다 작동시켜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50일 전에 오키나와로부터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어미 거북이가 이곳에 와서 모래구렁이를 파고 알을 낳고 떠났습니다. 50일 전에. 그래서 이제 엄마 없이 50일 동안 50일 후에 모래구덩이 안에서 거북이 새끼들이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이거 보고 왜 놀랐게?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로 가? 바다. 그런데 왜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왜 놀래요? 거북이들은 바다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바다로 가는데 뭐 놀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그리고 끝나면 돼. 그런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 왜?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 봤어요?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바다에 가본 일도 없고. 에? 그런데 한 놈도 산으로 안 가고 뭐예요? 하나도 빼고 다 바다로 가고 있어. 그 얘들은 자기들이 바다로 가는 줄 알고 갈까 모르고 갈까? 몰라요. 그냥 가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산으로 가고 싶은 놈 한 놈도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은 얘들을 바다로 어떻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여러분이 그냥 거북이 새끼들이니까 바다로 가. 그럼 왜 바다로 가지?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처리하고 끝나요. 본능이야. 본능이 뭔데? 본능이라는, 그럼 본능은 왜 있지? 그런 말 몰라요. 그다음부터 대답 못해요. 그 모든 본능은 유전자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가죠? 가는 거하고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 누구 하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수. 네, 이렇게 돼.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는 나의 일부분이야. 나의 세포야. 근데 나는 어느 구석에, 어느 부위에 암이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우리는 지금 자고 있어. 누구만 알게? 하나님만이, 아하, 상구에, 폐 어느 부위에 암이 생겼구나. 여기에 지금 온몸에 흩어져 있는 T세포들을 어떻게 집결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T세포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같은 부위, 그 폐 부위로 집합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 물질 생산은 이 빨간색 유전자에 어떻게 생기를 탁 보내면 유전자 탁 켜지면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가지고 이상구에 폐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북이 새끼들을 바다로 가는데 사실 바다로까지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오키나와로.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가 어딘 줄 알아요? 몰라. 근데 결국은 오키나와로 갑니다. 왜? 하나님만 얘들 엄마는 어디 출신이란 거 알아요? 오키나와 출신인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자세히 해보면 하나님이 다 나타나. 여러분, 연어들도 같아요. 연어. 연어들도. 자, 연어.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거북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연어 공부를 하는데 연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를 알기 위해서 연어도 공부하고 나비도 공부하고, 예, 거북이도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가 알래스카죠. 여기가 캐나다. 여기 미국 캐나다 국경. 여기가 여기서부터 미국이죠. 예, 캐나다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미국에. 시애틀, 응? 시애틀 참 좋은 데예요. 이게 이제 산이 굉장히 멋있어요. 산이 아주 좋아. 근데 연어들이 다,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산에서 태어납니다. 왜? 산 속에 있는 강. 그래서 엄마 아빠 연어들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산으로 들어서 계곡으로 해서 탁 올라가서 적당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수컷은 수정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연어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알 낳고 수정하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 새끼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 근데 가이드도 없이 바다로 간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바다로 가면 이 연어들의 정해진 여행 코스가 있어. 그 새끼 연어들이 여행 코스를 알까요? 몰라요. 새끼 거북이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길을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T세포를 옮기는 것처럼, 이동시키는 것처럼, 정확한 부위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북이 새끼들도 정확하게 오키나와로 이동시켜줘. 이 연어 새끼들을 정확하게
정해진 여행 코스대로. 근데 연어들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종류 노란색 종류 뭐 색깔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각각 다른 여행 코스를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새끼들은 자기가 무슨 종이었는지 알까? 모르지.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종이며 어느 길로 가야 되는 줄을 뭐요? 몰라. 그런데 노란색 종들은 노란색 종들이 가는 길, 정해진 길대로 따라가요. 저 길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압니다. 자, 이것을 알고 보면, 여러분, 이 거북이들도요, 거북이 새끼들도, 바다 속으로 탁 들어가면, 그 바다 속에 뭐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바다로, 이 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게 바다 맞나? 가서 이제 저 바다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북이들이 바다로 갈 때 탁 모래사장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 걸어가다가 물이란 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탁 하면 철푸덕 해. 그러면 즉각적으로 안 걸어요. 어떻게 하게? 수영한다고 레슨도 안 받은 놈들이. 다, 이게 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공부를 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온갖 거를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들의 유전자를 맡겨 둘만 해요, 안 해요? 네. 네.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 망가뜨리기만 하고, 네. 그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여러분은,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더 쉽게 여러분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이 연어나 거북이 새끼들 얘들은 의심이 없어. 그냥 맡겨버려. 그 우리는 맡겨보라 캐도 뭐라 그래요? 진짜로 자꾸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든 거야. 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에 맡겨도 되는구나. 맡길수록 더 하나님이 쉽게 나를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카이라는 이 빨간색 종류의 연어를 잡으려면 이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배 타고 기다리면 되겠다. 요거밖에 돈 버는 데만 이 지식을 사용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데 이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여기 보면 여기서 출발할 때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나 이 분홍색이나 다 같이 출발해요. 출발하다가 이쯤 가면 헤어지기 시작해. 분홍색들은 여기로 와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들은 뭐야? 야야야야,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그러면 이 분홍색들은 뭐예요? 근데 자꾸 일로, 왜 자꾸 일로 가지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연어들이 다른 연어들 가는 길 따라를 못 가.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압도적이야.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딱 번쩍. 그러나 얘들에게는, 얘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절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를 줍니다. 선택하라 이거지. 내 말을 듣고 뉴스타트 하고 싶으면 해라. 뉴스타트 안 하면 억지로 강제로 뉴스타트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 여는 보세요. 그래서 결국 조금 있다가 이 흰색도 일로 가버려. 그런데 이제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들은 일로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자식들은 왜 절로 빠졌을까? 참, 같이 가다가,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예요? 이 노란색 종류가 우회전을 해버려. 그럼 이 빨간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 막 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 노란색도 돌아갈 수가 없어. 가다가 요즘 가다가 빨간색하고 또 만나. 근데 이제는 같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노란색 또 일로 빠져버려. 이거는 누가 정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우리 인생의 길도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 인간은 이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아시겠죠?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요. 그 제가 거북이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온갖 희한한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헤엄쳐서 갑니다. 가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어. 거북이 새끼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상어들 중에, 조그만 상어들 중에 이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상어가 있어.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그 상어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과학자들이 뭘 발견한 줄 알아요? 거북이 새끼들이 열심히 헤엄쳐서 오키나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오키나와를 향하여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거북이 새끼가 이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모르겠대. 자기 갑자기 이렇게 된대.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연어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래서 뭐 머리, 팔, 다리, 꼬리 다 콕 집어넣고 헤엄치고 동동 떠요. 나무 토막처럼. 그러면 그 상어들이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안 먹어.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있대. 거북이 새끼들은 뭘 몰라.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다가 보면, 아하, 저 상어들은 우리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거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길만 해요, 안 해요? 아, 정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히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어떻게, 불안감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나 이런 것도 켜지면서 이제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면 아주 안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 그렇죠?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행복 안 한데, 아, 나는 행복할래! 이래봐야 소용없어. 뭐가 오면 행복한 거예요? 예,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다가오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면,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헤엄쳐 가다가, 배가 고파, 이제. 근데 뭘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눈앞으로 뭐, 희한한 물고기들이 지나댕기는데, 하나도 안 땡겨, 걔네들은. 근데 갑자기, 저 멀리, 한 50m 앞에, 희끄무리한 것들이, 때를 쥐어서 희끄무리한 거지. 이러고 있어. 그것들을 본, 희끄무리한 것들을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땡겨.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해파리. 정해져 있다니까. 거북이의 일생이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길은 사실은 뉴 스타트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길을 가든지, 다른 길로 가든지, 그것은 너의 선택이 달렸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정해진 길로 안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나한테로 정해진 길로 돌아오면, 내가 생기를 줘서, 너희들의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치유시켜 주겠다. 라는 분이야.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저는 이 생물학, 의학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는 이유가 공부를 더 깊이 할수록 누가 더 확실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탁 보이기 시작하면, 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거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끝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요거는 T세포가 아니에요. 백혈구는 백혈구인데 또 다른 백혈구고 요 초록색이나 연두색 빛깔 요것들은 박테리아입니다. 얘들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예요. 여러분 혹시 뭐 NK세포, NK세포라는 세포, 그 NK세포 뭐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NK라는 것은 뭐냐면 natural, K는 killer. 그래서
NK세포. 자연 살상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다. 그래서, 사실, 근데 여러분의 백혈구,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백혈구들을 다 조절해서 컨트롤하는 그 백혈구가 여러분이 배우신 무슨 세포? T세포예요. 자, 이건 이제 호중구라는 백혈구입니다. 여기 이제 호중구의 정상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근처에 박테리아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손을 쫙 뻗어요. 손을 쫙 뻗어. 쫙 뻗어서 박테리아를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 입 근처로 가지고 오면 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입 같은 것이 확 벌어져요.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어, 딱 당겨오면 입 같은 게 열려요. 함정 같은 게 나타나. 그래서 박테리아를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백혈구 안에서 이 병균들이 다 죽어버려.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유전자 조절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얘들이 미숙아들입니다. 그렇죠? 애기들이 40주 만에, 뭐, 한국서는 10달이라 그러고, 미국서는 9달이라 그러고 그래요. 40주 만에, 이제 280일 만에, 280일이니까, 뭐, 거의 10달은 10달 맞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애기가 너무 빨리 나오고, 이제 이럴 때 아기들이 이런 시기에는 자궁 안에 있어야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먼저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키워야 돼? 인큐베이터라는 데.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하는 왜 인큐베이터가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미숙아들에게는 체온 조절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주위에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이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미숙아들의 체온 조절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감지한 그 히터가 있어. 그래서 히터가 탁 자동으로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이 온도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그 아기의 온도가 이제 정상이 되면 또 히터가 꺼지고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습도 조절 적당히 습기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큐베이터가 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뭘로 유명합니까? 콜롬비아 마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마약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청소년들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마약 맛을 보고 이래가지고. 성이 문란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거기다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오래 살 수가 빨리 나와버려.
그래서 미숙아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미숙아가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되는 그 정부의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 인큐베이터를 미국서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돈 많은 집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다 넣어서 키우고, 돈 없는 집 애들은 이제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니까 교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또 4시간 뭐예요? 엄마가 와서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생각은 예상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애들은 돈 없는 집 아이들 이렇게 엄마가 와서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대신 해주는 이런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잘 회복을 어떻게 성장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돈 있는 집 애들,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엄마 안 와도 되는 집 아이들보다 엄마가 이렇게 해준 돈 없는 집 애들이 훨씬 더 성장을 잘하는 거요. 박수 한번 쳐야 안 됩니까? 왜 박수를 쳐야 돼요? 사랑이야. 사랑이 필요해요. 네. 자,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은 엄마를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기들이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 그러나 엄마는 자기 아기를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막 가요 안 가요? 그 사랑이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들이 유전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다 이거지.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 많은 집에들보다 빨리 퇴원을 하는 거야. 회복이 돼가지고 이것이 소아과 학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고 있으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아기의 체온이 어떻게? 아기 체온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다. 그럼 엄마는 그 몰라. 엄마가 인큐베이터 같이 엄마가 그러면 내가 체온을 올려주지 헤이야 해서 엄마가 따끈따끈해지면 아기가 다시 따끈따끈해지고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체온을 2도 올리세요 그러면 뭐 하실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뭐 미친년이지.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거 실험을 했어요. 그게 되기 때문에 그 미숙아들이 엄마 품에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뭐요? 회복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죠. 놀라운 일이 생긴 놀라운 사실.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아기 미숙아 몸에 체온계를 넣어가지고 체온을 탁 검사를 하는데 그 미숙아 아기의 체온이 어떻게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엄마에게도 체온계를 탁 달아가지고 탁 관찰하고 있으면요.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엄마 체온이, 엄마는 몰라.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줄도 모른다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엄마 체온이 어떻게? 그래서 아기 체온이 안정화되면 엄마 체온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 엄마의 체온이 아기를 데펴줘서 아기 체온을 정상화시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해봐야 무선적으로 된다? 본능적으로 된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말이 아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본능으로 그냥 처리해버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maternal 엄마, 그 다음에 infant 아기입니다. infant, 그 다음에 thermal, thermal, 이건 체온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동조현상. 아기, 엄마, 체온, 동조현상.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몰라.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만큼 자상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뭐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고, 그래, 하나님이 다, 내 유전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생기를 보내서 다 조절하실 수 있어.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도 이제 다 가다가 더 이상 멀리 가기 싫어.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오키나와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오키나와가 어딘지 아직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요, 내비가 있다 그래요, 내비. 여러분, 내비가 차 안에 내비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안 되지. 내비가 있다고 해서 어디든지 찾아 못 가잖아요. 찾아가려면 내비에 뭐를 찍어야 돼? 주소를 찍어야 돼. 거북이 새끼들이 주소 찍을 줄 알까? 그 주소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전지전능한 사랑이야. 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어떻게 잘 돌보시고 있고, 특히 유전자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정상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맡기면 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얘기해 드리는 것부터 막 기뻐. 왜? 왜 기쁠까? 하나님이 밖에, 그래, 상구야, 고맙다. 내 얘기를 그렇게 자세히 해줘서. 내가 고마워. 힘내, 힘내. 나는 너, 너 유전자,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막 밥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